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광주광역시청 육상팀 강다슬입니다. 그냥 이제 육상부를 창단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에 수업 운동회 때 잘 뛴다고 뭐 저를 이제 보시고 하자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어요. 빨간 쫄쫄이를 이제 입고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. 일단 기록 경기다 보니까 제 한계에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이 일단 저한테는 제일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출발합니다. 자, 역시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네, 여유를 가져가면서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. 자, 결국에는 각자들 선수가 1위로 들어오는군요. 저는 무조건 왼쪽 스파이크부터 신고 그리고 스타트 블록을 맞출 때 루틴이 있거든요. 딱 들어가기 전에 트랙 결승점을 한번 보고 그리고 손을 두 번 털고 머리를 한번 넘기고 그 다음에 두 번 털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그거를 연습할 때도 맨날 똑같이 무조건 한 번 할 때마다 저는 좋았을 때 훈련 영상을 엄청 많이 보고 훈련 일지도 좋았을 때 거를 엄청 찾아보고 또 진짜 친한 친구한테 계속 말을 해요. 불안한 점이나 이런 거를 막 하면은 그 친구가 이제 막 토닥토닥 해주고 안정을 좀 찾는다?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아, 옛날에는 꾸준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 한 2, 3년 동안 부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 이제 그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럼 제일 잘 뛴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여자 중에 가장 빠른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. 광주광역시청 강다슬이었습니다.